우리 몸속에도 철이 있는데 왜 자석에 안 붙어요? 스틸톡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스틸, 과학, 기술, 에너지, 환경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콕콕 집어내 톡톡 터뜨려주는 스틸톡. 오늘의 질문 먼저 알아볼까요? 팔로 팔로 미. 엄마가 병원에 다녀오셨는데요. 몸에 철분이 부족하다고 철분이 많이 든 음식을 드시라고 했대요. 그럼 우리 몸속에도 철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왜 자석이 안 붙어요? 우리 친구, 지금부터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그 산소를 몸속 곳곳의 세포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적혈구예요. 그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분자가 바로 철을 가지고 있답니다. 즉, 우리 몸속에도 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왜 우리 몸이 자석에 붙지 않을까요? 우리 몸속 거의 모든 곳에 철이 들어있지만 그 양이 매우 적기 때문이에요. 어른 한 사람의 몸 안에 들어있는 철의 양을 다 모아봐야 3.5g밖에 안 되거든요. 그 중에서 피 안에 들어있는 철은 고작 2g밖에 안 되고요. 이렇게 적은 양이 몸 여기저기에 퍼져 있으니 자석의 유혹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리고 헤모글로빈은 대부분 산소와 결합한 상태로 몸속을 돌아다니는데요. 이 상태의 헤모글로빈은 오히려 자석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우리 몸 안의 구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MRI와 같이 실생활에서 자석의 성질을 띈 장치에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요. 이제 왜 우리 몸속의 철이 자석에 붙지 않는지 아셨죠?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우리 친구 어머님처럼 만약 철이 부족하면 피로, 권태, 두통, 현기증, 기억력 감퇴, 설사, 변비, 심지어 빈혈 증세까지 나타날 수 있으니 평소 철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해서 우리 몸속의 철분도 잘 관리해줘야 해요. 코스코 같은 철강 회사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스틸 제품들이 우리의 일상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 몸 안의 철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또 궁금한 건 다음 스틸톡에서 해결해드릴게요. 안녕!